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의성군 장송교 일원에는 홍수 경보, 문경 김용리에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장송교의 현재 수위는 8.2m로 경보 기준인 8m를 넘었고 김용리의 수위는 3.68m로 주의보 기준인 4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등 홍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